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1회 나연구소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북토크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내가 이 책을 보는 이유, 또이 책이 보는 효과, 또이 책을 누가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책을 이렇게 편하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저는 이게 한 권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좀 동시에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지금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이게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고 요즘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하고 있는 책인데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무자본 창업회사 그두 분이 쓰신 책이에요. 신태순 우리 최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저라는 사람을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매장 창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이책 덕분에 그렇게 가망 없는 오프라인 창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1인 기업 지식 창업을 하게 된 그런 되게 큰 도움을 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할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 정말 그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필히 어떤 사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실 분들이 보시면은 아 정말 이렇게 사업하는데 왜 돈이 필요 없는지 어떻게 사업을 돈 없이 할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히 1인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두 번째 소개드린 책은 그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시죠.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 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사업의 마음가짐이라는 이런 책이고, 이 책은 우리 그 유명한 그분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요 사람을 인재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담은 책이라서 굉장히 한번 저도 요즘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는 그런 경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놓고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깊은 책 같아서 다 이것도 읽어볼 생각이에요. 이것도 아무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도 되게 유명하죠. 이제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사놓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책도 워낙 이 경제 쪽에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일단은 구매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주요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운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은 이제 사람이 운명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요거는 이제 같은 저자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그 주역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수 있고 또 돈보다 운을 벌어라 내용은 이 운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운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그런 내용을 말해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사업하고 모든 게다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사람을 알수 있는 깊이 있는 책이라서 관심이 가고 또뭐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조금 사람에 대한 것들 처세 이런 게늘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책이고, 정말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최근에 우리 지원 윤준님께서 선물 주신 책인데요. 요게 이제 캐시버타이징이라고 마케팅 관련 책인데,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마케팅 이론들이 들어있어서, 보니까 초반에는 일단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마케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하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들은 이런 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연하연하 우리 선호 대표님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저도 책을 한 권을 꾸준히 읽는 게 아니라 이책 자체 막 지금 섞어서 읽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의 책이고요. 바이런 케이요. 어. 네, 바이런 케이티의 책인데요. 이게 이분이 이제 뭐 영성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아침에 매일 한 챕터씩 그냥 필사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한 단기간에 막 읽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 조금씩 매일 아침마다 그냥 필사를 하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정말 상대방을 뭐 소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와 분리돼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요즘에 좀 그런 깨달음을 좀 얻는 시간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전래놀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래놀이 쪽으로 이제 유튜브 놀이소녀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찾기 위해서 놀이 관련 책으로 지금 오래된 비밀, 전통 육아의 비밀이라고 해서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뤄졌던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5000년부터 시작한 그런 전통적인 육아법, 그다음에 놀이법,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앞으로 그 아이의 어떤 성장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 계속 두 번째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또 한번 또안 보이던 게또 보이고 해서 계속 읽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책으로는 NFT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독서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접해서 읽게 된건 됐는데요. NFT를 그때 김일 교수님이 한번 강의해 주셔가지고 살짝 관심이 있었다가 이쪽으로 독서 모임을 그 이대강 대표님께서 하신다 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NFT라고 해서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게 아,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NFT로 발행을 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출발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은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건신대학원 대전에 있는 건신대학원이라고 문화예술치료학과에 지금 석사로 지금 들어가고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병이 아닌데도 자신이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의해서 병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뭐, 정상인 사람도 갑자기 정신병으로 될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정신병 산업에 대한 경고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한번 너무 호기심이 가서 읽어보고, 읽으면서도 정말, 아, 진짜 경각심을 좀 갖게 됐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신뢰를 하고, 아,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조금 의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섬세하게 좀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